30분 전에 그 우리 정순영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진모 그 형제님이 갑자기 이제 그 내출에 와서 쓰러지셔서 나파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진모 상제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딸 우리 정순영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계기를 통하여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비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의 피가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일이 큰 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직접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우리 박진모 형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모세는 신의 산을 몇번 올랐을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 도착하여서 신의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를 펼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도는 동안 이제 BC 1446년 우리가 어떤 데는 1144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BC 1446년으로 보는 견해가 집요합니다. 1446년 1월 15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까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도 있었고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만나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언제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어떤 번역본에는 3월, 곧 그때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은.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 그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3월이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였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3개월이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읽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3월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몇월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3월이라고 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3월이라는 그것은 3월 1일자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상에서는 30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에는 어떤 거는 29일, 30일, 31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상 달력은 3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성에서는 이거를 3월 1일 날짜로 보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3월을 어디로 봤냐면 중간 3월 15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은 1월 15일 새벽에 출발하여서 3월 1일 날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45일 정도 걸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월 15일로 계산하면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시내산을 언제 떠났느냐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제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둘째 해. 여기서 말한 둘째는 뭐냐면 출애굽 한지 둘째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지 둘째 해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C 1446년에 나왔기 때문에 5년이 되겠죠. 1445년.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 스무날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이 민수기 10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 볼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시내산을 도착해서 떠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11개월 5일 또는 11개월 20일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왜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였을까요? 머물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오고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다음 그 옛날 요셉이, 야곱이 이 길을 통하여서 오고 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중해 해안을 끼고 해변도로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 320km인데, 그런데 행진을 하려면은 640km, 배가 되는 정도를 이제 언덕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가야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달 정도 걸려서 애굽을 출발하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 우리도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한달 정도, 많아봤자 한두달 정도 걸리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 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야로 해서 어디로 넣냐면 쭉 광야 내려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통하여 시내산에 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어떤 걸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 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나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방 민족의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한 나라를 제정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한 나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남녀를 합치면 거의 24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40만 명이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백성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은 됐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법이 없지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법이 반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게 할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이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은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요. 먼저 해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총몇번 올랐냐면 총 오른 횟수는 총 8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 산에 올랐던 개념을 생각하면 두번 정도 생각해요. 40일 동안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돌판을 본인이 다듬어가지고 그걸 들고 또 시내 산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두 번이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 산에 한 8번 정도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도착을 했는데, 사월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에 이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가까이 가니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인 시내 산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라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왜 불렀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19장 읽어보면 이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갑니다.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긁어주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 언약을 맺자.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됐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돌보고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하고 함께 시내 산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제안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려와야 되겠어요? 백성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하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백성이 그 약속한 예스한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무슨 대답을 가지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대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틀 동안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만나자라고
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모세가 또 내려와요. 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죠. 내려옵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기별을 정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는 어떤 기별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답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자. 그 준비가 뭐냐면은 이틀 동안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런 그런 것들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별을 전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자기 몸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그날에 되는 날에 이제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요. 세 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세 번째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세 번째 올라가죠. 세 번째 올라가는데 이때에 우리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약속을 하고 언약 맺기로 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데 이때에 무엇이 반포되냐면 십계명이 반포가 돼요. 반포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때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기 전이에요. 새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 십계명을 반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첫째, 둘째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반포를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십계명이 반포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이 쫙 반포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십계명이 쫙 반포가 됐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십계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십계명이 다 반포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것들을 율례를 지킬 것들을 잘 설명한 가운데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이제 그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내려오겠죠. 내려와가지고 그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한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백성들이 부서워서 벌벌 떨었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할때 내려와가지고 좀 듣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저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는 산 기슭에 섰는데 이제는 백성은 멀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좀더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냐면은 이제 모세가 네 번째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점점 더 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반포가 됐는데 이제 도덕법과 율례와 율법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들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이 도덕적인 율례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백성이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키게 되냐, 지키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내가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떠냐면 백성들의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몇 번째냐면 다섯 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올라가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내산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셨고 백성을 그걸 지키겠다고 약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어디요? 시내산이죠?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와.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 갔냐면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아이들이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긴 갔는데 모세가 더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섯 번째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걸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이 응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올라갔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맺는 것입니다. 이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올라갔을 때 언약식이 체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뭐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받았던 그 율례와 율법에 적힌 언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와서 기록을 하였거든요. 그것을 백성들 앞에 다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여 듣게 하니 누가? 백성이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가 이러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맹세를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초당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하면서 피를 백성에 뿌리는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언약이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제의하셨고 백성이 지키게 돼 약속하셨고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홍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 체결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먹고 마셨다.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그 계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식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서로 상호 간의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같이 모여 식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마 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마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은 그들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1절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이 아름다운 공동 식사, 이 장면은 그들이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그 경험들을 자꾸 되뇌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좀더 깊이 동행할 수가 있고 좀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됐습니다.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때 언약 체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뭐냐면 40일 동안이죠. 이때 올라가는 것이 여섯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아론과 홀을 임시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그리고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례와 율법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성막의 건축과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성경에는 보면 40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덧입을 보고 모여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속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고 모세가 올라갔습니까? 시간적인 간격을 보니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아마도 20일이 지나는 것 같아요. 한 30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니까는 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측설이 난무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산 위에 물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지, 하나님과 아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가 속히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산 안에 있는 대다수의 기류들은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내냐면은 바로 아론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볼게요. 조금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지 불과 4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신을 만들라는 것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반포하셨던 너는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그 계명인데 내가 이것을 행하겠나이다라고 그들이 약조를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두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기에 추종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출애굽에 동참하였던 이 애굽 백성들이 성경에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잡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확신 없이 따라왔던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더디어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추측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마음이 싹 텄고 이 불평불만을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을 입 밖에 내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점점 전염을 시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불평불만의 정신이 다 동조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을 찾아와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의 정신을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반포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서 내게 말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듣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이 인간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은 그들이 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깨뜨린.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추종자들 3,000명을 이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금송아의 사건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수습을 했지만 언약은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40일 이후에, 금송아의 사건 이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인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가서 여호와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회막 앞으로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갔다는 표현은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는 표현하고 또 동격어입니다. 그래서 범하였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용병은 모세의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만약에 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내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결과예요.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없지만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맺어서 백성들이 그걸 동의를 받고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모세에게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직접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여호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는 다시 어디말 기대하냐면, 40일 동안, 40일 동안 또다시 시내산 위에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미처 받지 못했던 율법들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에 받았던 율법들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서에도 약간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모세가 여덟 번에 걸쳐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다시 언약이 체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내산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덟 번째 올라가 40입을 내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건축 관련된 그 기록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지나요.
우리가 35장부터 40장까지 등장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때 모세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리란 이 구절들을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언제 다 지었냐면은 다 이듬해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지어집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그 이듬해 1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2월 20일 날 2월 20일 이게 BC 1445년 2월 20일 날 출애굽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한 거의 11개월 또 11개월이란 그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야곱의 한 족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원했던 뭐냐? 모세를 8번이나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고, 되뇌이고, 또내삶 속에 다시 점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 남아있는 시간들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경험들,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시내산에 있었던 그 11개월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기를 얼마나 갈급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